할렐루야. 우리 또 코뿔소 TV 또 박영민 목사님을 아틀랜타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, 특별히 우리가 1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박영민 목사님 정말 큰 교회도 많고 가실 때도 많은데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, 또 우리 코뿔소 또 TV를 통해서 또 정말 이 시대를 알게 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정말 영혼을 깨우는 큰일을 하시는 박영민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, 또 우리 김포 영광교회의 모든 분들의 그 충성, 특별히 또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자주 쓰는 언어가 있어요. 옥합을 깨뜨린다고요. 정말 우리 아틀랜타에서 모두가 다 옥합을 깨뜨려서 알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. 또 이번에 우리 또 기도 모임의 멤버들이 얼마 안 되지만 확실하게 목사님의 그 정열과 그 사랑, 또 그걸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,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그 지금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나누는데, 우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그 나의 눈동자를 2000년 동안 열방이 찔렀다, 그래서 그 눈에서 피가 난다, 그 피눈물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말씀을 하실 때 울면서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전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마지막 때에 나의 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,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은 그 방망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고,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,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는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알리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또 바라면서, 우리 샬롬이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. 우리 김포 영광교회 여러분들 감사하고, 특별히 박영민 목사님 또 아틀랜타에 오셔서 작은 무리지만 오셔서 깨우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예루살렘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